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을 위해 1분만 투자하세요의 디렉션을 맡은 수의사 송준호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항문낭을 짜는 이유와 그 방법 등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문낭을 짜지 않으면 우리 강아지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가장 흔하게 보이는 증상은 바로 스키를 타듯이 엉덩이를 바닥에 끌고 다니는 증상을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빙글빙글 돌면서 꼬리 주위나 엉덩이 부위를 계속 핥으려고 한답니다. 이 증상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보실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뭘까요? 항문낭에서 분비물이 차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이므로 분비 자체를 질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비물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서 내부에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 이때를 바로 질병으로 보게 됩니다. 항문낭염 혹은 항문날 파열 등으로 보통 진단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과연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1-2주 간격으로 항문낭을 짜주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 하는 방법을 우리 마루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문낭을 짜실 때는 해부학적 위치를 머릿속에 그리신다면 훨씬 더 편하게 항문낭의 위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요. 먼저 꼬리를 이렇게 살짝 들어볼 텐데요. 이 항문낭의 위치는 여기 정확히 4시와 8시 방향 이 두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부위를 살짝 만져주시면 뭔가 액체가 차있는 듯한 파동감들,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눌려주시면 항문낭이 나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실 때 액상의 낭들은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물티슈들을 3장 정도 하시는 게 조금 좋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물티슈를 얹은 상태에서 눌리시면 훨씬 더 잘 짜질 겁니다. 이렇게 살살 문지르시면서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꼭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항문낭이 나오게 됩니다. 쉽죠, 여러분? 이상 우리 반려동물을 위해 1분만 투자하세요의 수의사 송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